카마인이라고 하는 부추를 제가 그 방문했는데, 아, 요즘 진짜 이 스타리아 기반, 카니발 기반으로 간단한 차박을 즐길 수 있는 용품들이 진짜 많이 시장에 출시가 되네요. 이번에 카마인에서도 이 스페이스 큐브라고 하는 이 캠핑 박스, 그리고 창문으로 장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납함, 이게 출시가 됐네요. 아직 이제 전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라 아직 완성도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컨셉은요, 보시면 이쪽 트렁크 공간 쪽으로 이렇게 별도의 수납 박스를 장착하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캠핑 용품입니다. 그리고 이 안쪽을 한번 보시면요, 유압 초보로 되어 있어요. 살짝 들어볼게요. 보시면 수납 공간 굉장히 크네요. 그리고 철제 빔으로 다 그 프레임은 다 틀을 잡아놨고, 이게 앞과 뒤쪽, 그러니까 좌우측은 휠하우스 때문에 마감은 못하고 이 상태로 이 내부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스프링하고 유압 초보 구조로 되어 있어서 열고 닫을 때 굉장히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앞쪽으로도 별도의 이렇게 서비스 도어가 있어요. 이거는 딱 이렇게 고정할 수 있게끔 핀을 주면은 이거 외부에서 테이블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아이디어로 쓰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별도로, 네, 후방 쪽에 수납 박스, 스페이스에서 가장 큰 스페이스 큐브 박스가 위치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타리아 9인승이거든요. 3열과 2열 시트를 이렇게 폴딩해서 등받이를 접어 놓으면 이게 플랫하게 이 스페이스 큐브 박스하고 이렇게 플랫하게 전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매트 하나 딱 깔면 여기에서 성인 두 명은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그런 공간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상품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상품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그 스타리아나 카니발 내부에 수납 공간이 없으니까 별도의 그 수납 백들을 많이 다시잖아요. 요즘 뭐 다 규격화돼서 진짜 다양한 백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여기는 그 천 타입의 백이 아니라 이렇게 별도의 수납 박스를 또 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창 쪽으로 다 부착할 수가 있는 그러한 수납 공간을 또 제공합니다. 스타리아 버전이 하나 있고, 이쪽으로 보시면 카니발 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뭐 이것만 난 필요해 그러면 이것만 딱 사다가 이렇게 별도로 창 쪽에 장착을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열게 되면은 여기 테이블로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고, 안쪽 보시면 공간이 제법 널찍해서 담당자분께서 자랑을 많이 하세요. 이 500ml 생수병 48개가 안쪽에 들어간대요. 그 정도로 넉넉한 공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카니발 수납 공간이에요. 카니발이 상대적으로 스타리아보다는 작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이 조금 더 필요하긴 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거는 지금 30만원 후반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카니발 모델은 20만원 후반대 가격이 예상이 됩니다. 이 스페이스 큐브 가장 큰 수납 공간은 아직은 가격은 미정이에요. 정식 출시를 하게 되면은 요 부분도 같이 저희가 한번 다시 취재를 해서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뭐 사실 어떻게 보면 100만원 안쪽으로 전후로 해서 나만의 차박용 이 키트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탈부착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 없으면 또 떼내버리면 되고요. 창고에 넣었다가 차박하고 싶다 그러면 다시 또 설치하면 되고, 그런 장단은 있네요, 제가 보니까. 카마인에서 하여튼 뭐 지금까지 제가 보지 못했던 그러한 용품을 이번에 새롭게 출시했습니다.